한 커뮤니티에 재미난 사연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모델로 보이는 광천김 전면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이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 모델인가요? 놀라운 그의 정체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광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친숙하고 연예인들도 부담없이 선호하는 제품은 역시 식품이 아닐까 합니다. 때문에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을 기용하여 광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기에 특정 상품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 있다면 연예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광천김의 모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사람이 광천김을 샀는데 모델이 너무 잘생겨서 이 사람이 누굴까로 시작된 호기심을 풀기 위해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강다니엘도 아니라 그러고 주변 지인 중 단 한 명도 이 연예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자 친구 한 명이 광천김 고객센터 연락처를 전해주었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는 광천김의 제조사인 소문난 삼부자의 콜센터로 문의해보니 상담원이 빵 터지면서 답하기를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쓴이의 웃지 못할 글로 인해 순식간에 광천김 모델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되면서 광천김의 공식 사이트도 서버가 터져 마비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광천김 회장 아들이 등판하게 될까요?